시편 제111편.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내가 곧바른 자들의 집회와 회중 가운데서 내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위대하므로 그것들을 기뻐하는 모든 자가 그것들을 탐구하는도다.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우니 그분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셨으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동정심이 많으시도다. 그분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으며 자신의 언약을 항상 깊이 생각하시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이교도들의 유산을 주시려고 자신이 행한 일들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이셨도다.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은 진실과 판단의 공이요. 그분의 모든 명령들은 확실하니 그것들은 영원 무궁토록 굳게 서며 진실함과 곧바름 속에서 이루어졌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구속함을 보내시며 자신의 언약을 영원히 명령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는 좋은 명철이 있나니 그분을 찬양함은 영원토록 지속되는도다. 제112편.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씨가 땅에서 강성하리니 곧바른 자의 세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리니 그의 의는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곧바른 자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으며 의롭도다. 선한 사람은 호의를 베풀고 빌려주나니 그가 자기의 일들을 신중하게 처리하리로다. 확실히 그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의로운 자는 영원토록 기억되리로다. 그가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의 마음이 주를 신뢰함으로 확정되었도다. 그의 마음이 굳게 세워졌으므로 그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마침내 그가 자기 소원이 자기 원수들 위해서 이루어짐을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뿔이 존귀하게 높여지리로다. 사악한 자는 그것을 보고 근심하여 이를 갈며 노가 없어지리니 사악한 자의 소원은 사라지리로다. 제113편.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 주의 종들아, 너희는 찬양하라.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주께서는 모든 민족들보다 높으시며 그분의 영광은 하늘들보다 높으시도다. 누가 주 우리 하나님 같으리요? 그분께서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자신을 낮추사 하늘과 땅에 있는 일들을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속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들어올려 통치자들, 곧 자신의 백성의 통치자들과 함께 세우시고 또 수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하여금 집을 지키게 하사 자녀들을 거느리고 기뻐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제114편.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낯선 말을 하는 백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그분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는 그것을 보고 도망하였으며 요르단은 뒤로 물러갔도다.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오 바다야, 무엇이 너를 괴롭히기에 너희가 도망하였느냐? 요르단아, 너희가 어찌 뒤로 물러갔느냐? 산들아, 너희가 어찌 순양들 같이 뛰었느냐? 작은 산들아, 너희가 어찌 어린 양들 같이 뛰었느냐? 땅이여, 너는 주의 앞에서 곧 야곱의 하나님의 앞에서 떨지어다. 그분께서 반석을 변하게 하사 서 있는 물이 되게 하시며 부싯돌을 물샘이 되게 하셨도다. 제 115편. 오 주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이르기를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며 무엇이든지 친히 기뻐하신 일을 다 행하셨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말도 하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도 우상들과 같으며 우상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도 그와 같도다. 오 이스라엘아, 너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그들의 방패시로다. 오 아론의 집아,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그들의 방패시로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그들의 방패시로다. 주께서 우리를 깊이 생각하셨으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리로다. 작은 자든 큰 자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복을 주시리로다. 주께서 너희 곧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리로다. 너희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께 복을 받았도다. 하늘, 곧 하늘들은 주의 것이로되 그분께서 땅은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적막한 곳으로 내려가는 자도 다 그러하도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를 찬양하라. 제 116편. 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사는 동안 그분을 부르리로다.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지옥의 아픔이 나를 붙들었으므로 내가 고난과 슬픔을 만났도다. 그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르기를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내 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주께서는 단순한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되었을 때 그분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오 내 혼아, 너의 안식으로 돌아갈지어다. 주께서 너를 후대하셨도다. 주께서 내 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주 앞에서 걸으리이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거니와 내가 심히 고난을 당하여 황급히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께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온 백성 앞에서 이제 나의 서원들을 주께 이행하리로다.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오 주여, 진실로 나는 주의 종이요 주의 종, 곧 주의 여종의 아들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제 내가 나의 서원들을 주께 이행하되 그분의 온 백성 앞에서와 주의 집의 뜰에서와 오 예루살렘아 너의 한가운데서 하리로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제 117편 오 너희 모든 민족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바 긍휼이 풍성하신 그분의 친절이 크고 주의 진리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제 118편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할지어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할지어다. 이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말하기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할지어다.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과 함께 계시니 그러므로 내 소원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모든 민족들이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멸하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참으로 애워쌌으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멸하리로다. 그들이 벌들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꺼졌나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멸하리로다. 너희가 나를 세게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주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주는 나의 힘과 노래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로운 자들의 장막에는 기쁨의 소리와 구원의 소리가 있나니 주의 오른손이 용맹스럽게 행하시는도다. 주의 오른손이 높여지셨고 주의 오른손이 용맹스럽게 행하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밝히 보이리로다. 주께서 나를 아프게 징계하셨으나 죽음에 넘겨주지는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거기로 들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이것은 주의 문이니 의로운 자들이 거기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 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그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형통함을 보내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주의 집에서부터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은 주시로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빛을 보이셨으니 밧줄로 희생물을 매되 제단 뿔들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